네, 오늘 유창규 원장님 모시고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한분더 받아보죠. 여보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느 분 불편하신가요? 아, 제가요, 네. 한 2년 전에 턱관절이 와가지고 예.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그 입에 장치를 끼고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뺐는데, 다시 또 턱이 아픈 것 같아서 아, 또 그러시군요. 끼는데, 예, 예. 그게 완치가 되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장치를 끼고 있어야 되는지, 네. 아니,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턱관절 그 밑에, 관절 밑에다 보톡스를 맞으면 거기를 이렇게 둔화를 시켜가지고 그 이렇게 좀 턱관절이 괜찮아진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네, 그러시군요. 다 원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요. 원장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턱관절 장치를 이제 2년 동안 착용하시면서 좋아졌었는데, 빼고서 지내다 보니까 조금 다시 안 좋아지는 게 생기셨네요. 네, 피곤하면 예. 여기에 세다라는 것처럼 턱이 너무 무겁고, 네. 말을 하면은 턱이, 아래 턱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여기 그턱 관절 있는 데가 뻐근하고 아파요. 지금 2년 동안 이제 하시면서 상당히 불편한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셨을 텐데, 지금 제가 봤을 땐요, 그때 좀 완벽하게는 마무리가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턱관절이 완치가 되나요? 턱관절이 완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턱관절 완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좌우 턱관절의 전후 좌우 중심 균형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이제 완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게 1년, 2년 치료한 다음에 이제 증상이 다시 나타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 힘이 약한 분들이 주로 그렇게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쉽게 예를 들면은 감기가 걸렸을 때 나은 상태에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다시 안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과로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다시 또 감기가 걸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예로 들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턱관절을 치료한 다음에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괜찮아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완치가 이제 된 건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턱관절 주위 근육 인대가 좀 튼튼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1년 후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턱이 지금 뻐근하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데, 몸이 좀, 턱관절 주변 근육들이 좀 약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리고 말을 좀 많이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러면은 턱관절은 쉬질 못하시죠? 네, 입 계속 말을 하니까. 예.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종일 입이 움직이죠? 턱관절이 보통 사람들보다 수백 배를 더 쓰는 거예요. 말씀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럼 턱관절, 사람 몸도 기계입니다, 일종의. 많이 쓰면은 장사 없어요. 많이 쓰면은요, 자동차도 하루에 1km 달린 차하고 하루에 100km 달린 택시하고는요, 관리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여기에다가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그게 아, 좀 고정이 되나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톡스는 어머님 뭐냐면요, 턱관절 잡아주는 교근이라는 턱관절 앞에 근육이 있는데, 거기다가 보톡스는 뭐냐면은 요즘에 그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죠. 근육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보톡스라는 것은. 그래서 보톡스를 맞은 그 연예인분들 보면은 웃을 때 얼굴 표정이 어색한 걸볼 수가 있어요. 눈 주변 근육이 안 움직이거나 코 주변이 안 움직여가지고 웃는데 얼굴이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서 어색한 거예요. 보톡스란 근육을 일정 기간 동안 마비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보톡스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6개월 또뭐 1년 아니면 더 짧게는 2,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맞아주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맞아야 되는 이유는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잠시 그쪽 턱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안정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맞으면은 근육이 마비되니까 턱선이 좀 갸름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맞는데, 문제는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요.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제 방송에서 제가 앞부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경우는 낮에 또 밤에 각각 네. 다른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본인의 지금 턱의 좌우 균형, 수평 균형, 네. 4차원적으로 균형을 정밀하게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맞춘 상태의 장치를 착용하면은 지금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저 나이 안 젊어요. 56.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 연세시면 괜찮으니까 그 정도 연세 분들은요. 네. 턱관절의 4차원 균형을 정중앙에 딱 맞춰드리면요. 그날 즉시 드레져요. 그러니까 턱에 그 정밀함이 얼마나 오묘하면요. 그 0점의 위치가 있습니다. 점 하나의 위치인데 그 위치에 턱관절을 딱 위치하게 제작을 해드리면은 턱관절 장치를 그 즉시 턱에 뻐근한 느낌이나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가지고 찾아보면 되죠. 그렇게 그거를 근데 한번 네.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네. 밤에 끼는 장치도 지금 상태에 맞게 처방받아서 껴야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 다시 한번 좀 정밀 검사를 좀 하셔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